그 3일이란 시간이 동안 이런 깊은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 그러게요. 네, 그분에게 저는 무엇일까? 편백나무 아저씨 이야기도 진짜 감동이었거든요. 네. 네. 얘기 좀 책에 있는 해주세요. 얘기지만. 네. 그게 눈물받아. 아, 너무 감동이죠, 진짜. 뭔가 제가 이 일을 해나가는 데에 어떤 초심이에요. 그 편백나무 사모님이란 존재는 저한테 그 일하는 데 너무너무 중요하신 분이거든요. 네. 지금도 보고 계실 것 같고. 네. 뭐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 뭐 간략하게 네.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 장성에 편백나무 숲이란 곳이 있는데 거기는 현대 의학으로는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그런 분들이 마지막 방법으로 좀 가는 그런 곳이에요. 피톤치드가 나와서 항암에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가지고 그래서 그 장성에 충령상에 편백나무 숲을 다큐사미팀이 촬영을 갔는데 그곳에서도 가장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는 편백나무 숲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에 주로 그 아마누 분들과 보호자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 말고 다른 감독들은 그곳에서 주로 그 아마누 분들을 만나 뵙고 인터뷰를 했는데, 거의 책에 나오는 그 담당 PD님께서 지현아, 너는 이곳 말고 더 깊은 곳으로 한번 가서 사람이 안 찾는 그런 곳에 가서 한번 만나보겠니?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미션을 주셨죠, 저한테. 그래서 카메라를 들고 혼자 정말 오랜 시간을 걸어서 깊은 산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1시간 정도를 걸었을까요? 근데 아무도 없는 산을 계속 걷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실은 뭔가 사람 만날 수 있을까? 취재원을 만날 수 있을까? 인터뷰할 수 있을까? 나는 오늘 하루를 괜찮게 보내는 건가? 막 이런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아니야, 그냥 사람만이라도 만났으면 좋겠다. 아, 좀 무섭다, 외롭다, 고독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쯤 저쪽 멀리에서 그 나무 이렇게 사이로 어떤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저 오랜만에 만난 저분들이 촬영해줄까 보다도 그냥 사람이 너무 반갑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근데 이렇게 카메라를 저는 이제 들고 있었죠. 네. 근데 부부가 걸어오고 계셨는데 남편분께서 카메라를 보고 절 거부하지 않으시고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찍고 계시냐고 해서 뭐 다큐삼이란 프로 찍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우리 아내 많이 찍어주세요. 말 많이 걸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뭔가 이렇게 반갑게 만난 사람이 그도 이 카메라를 반가워한다는 자체가 이미 뭔가 운명 같다라는 느낌이. 그래서 그냥 방금 만난 사람 같지 않게 그냥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시작이 됐어요. 아버지 대단하시네요. 네. 그래서 근데 아내분이 그때 모자를 좀 깊이 눌러쓰고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자세히는 안 보였는데 그냥 한눈에 봐도 병색이 짙고 수척해 보이셨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을 걸고, 근데 남편분이 주로 많이 밝게 말을 많이 하셨죠. 우리 아내가 지금 대장암이고, 그래서 뭐 전이 많이 된 상태인데, 그래도 마지막 희망으로 얘 모든 걸 걸고 우리는 여기 왔다. 그게 인연이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다음날도 또 보자. 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연락처 주고받고. 근데 그날 밤에 제가 이런 분들을 만났다. 그랬는데, 피디님이 저한테 저랑 너 어떡하려고 그래? 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근데 그때 그 말이 계속 이해가 안 됐어요. 좀 그냥 점점점 하고 있는데 지원아 그분들 정말 정말 이쁘게 찍어드리자. 우리 이쁘게 찍어드리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말이 이렇게 확 와닿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두 번째 날또 만났고 만나서 그 책에 쓴 내용 그대로 병을 앓고 난 뒤에 어떠셨어요? 받은 이후로 어땠어요? 이런 이야기보다도 이 사랑이 넘치는 부부의 처음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랑에 빠지셨는지 첫눈에 반했던 이유가 뭔지 그 얘기를 하는데 막 이렇게 꿀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같이 나누고 추억하고 그렇게 이틀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마지막 날 이제 다큐3일에 인사를 건네러 그분들이 있는 숙소로 가는데 숙소 앞에 길에 그분이 제 인기척을 듣고 막 남편분이 뛰어나오시면서 거봐요 감독님, 제가 감독님이 질문을 많이 하시면 우리 아내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내가 어제 진단 받은 이후로 처음으로 미용실에 갔어요. 그래서 이쁘게 머리를 자르고 왔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서점을 가서 뭐 웃으며 사는 법 막 이런 책들을 샀어요라고 막 하는데 그 말이 이렇게 실감이 안 났어요. 믿기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아내분이 있는 대로 갔는데 너무 이쁜 단발로 자른 아내분이 밝게 배추 씨를 이렇게 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3일이 뭐길래 그 시간 동안 내가 한 건 많은 게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저분이 그 삶의 어떤 의지를 다시 저렇게 다지게 됐을까라는 그리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별을 했어요. 근데 이별을 하고 나서 또 계속 이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이렇게 두 분이 걷다가 다리 모이면 다리 찍어서 보내고 뭐 네네네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이 뭐 보고 싶다 언제 와라 와라 그래서 언제 가야지 하면서 시간이 갔고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는 다큐3일의 그 스케줄이 사실은 다른 일상이 사실 없는 허락되지 않는 네네 촬영과 촬영이 이어지는 그래서 언젠가 뭐 휴일이 이렇게 길게 있으면 가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몇 달이 지났어요. 근데 제가 그 충령산 근처 장성 근처에 촬영을 가게 된 적이 있는데 그때도 그분들이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감독님 뭐 언제 볼 수 있냐 그래서 아 저 언제 가겠다 근데 지금 촬영 중이다 근데 어디냐 그래서 어디다 라고 했더니 그럼 근처니까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잠깐이라도 얼굴 보면 어떡하냐 그랬는데 살짝 고민했는데 제가 그 3일 찍는 동안에 사실 다른 신경을 쓰기에 왜냐하면 이렇게 제가 찍는 분이 어떤 일상을 보낼지 뭘 예상할 수가 없으니까 약속 시간 같은 걸 정하기가 어려웠거든요. 네. 그래서 아 제가 나중에 가겠다라고 이렇게 거절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몇 2, 3주 되지 않았을 때 그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어느 또 출장 가는 아침 새벽에 네. 그 아내분이 돌아가셨다는 그 부고 문자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갔죠. 남편분을 만나러 가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너무 그 배였어야 됐는데 너무 그때 만났어야 됐는데 너무 마음에 한 좀 남는다 말씀을 드렸는데 남편분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저희 아내는 그때 그 감독님을 봤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현장에 오셨던 거예요. 오셔서 이렇게 멀리서 보셨다고 그래서 참 이렇게 그분이 그래도 마지막 가시는 길 전에 그분이 저를 보고 가셨다고 그래서 좀 마음이 좀 그랬죠. 그래서 그 3일이란 시간이 동안 이런 깊은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 그러게요. 네, 그분에게 저는 무엇일까? 그래서 그 남편분한테도 아 제가 마지막까지 뵀었어야 했는데 이게 너무 미안하다라고 했더니 그 남편분이 아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그 방송이 나가고 다큐사인 방송 나가고 그분들이 많이 화제가 돼서 그분들의 사랑에 감동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정말 전국에서 그분들을 뵈러 충령산에 많이 방문하셨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부부가 그 걷는 길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방해 안 되는 그 선에서 네. 인사를 이렇게 많이 하셨대요. 이렇게 늘 응원하고 이렇게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드린다고. 그래서 아내분이 그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걷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우리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 생을 마무리했다. 그래서 참
나는 우리 아내의 그 생이 특히 그 마무리가 너무 뜻깊고 행복했던 것 같다. 그래서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쓴 이유도 그런 거지만 어떻게 그 또 방송을 보시고 마음이 또 동해서 그렇게 멀리서 또 그분들을 또 감사하게도 너무 이렇게 폐가 안 되는 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응원을 해주신 것 같거든요. 네. 또 그게 또 닿았던 것 같아요. 그분한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주신 마음이 또 방송이나 어떤 매체 전혀 남인 타인인데 그 누군가의 마무리를 이렇게 뜻깊게 만들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는 연결될 수 있다. 네. 이런 말을 또 하고 싶네요.